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유화학 자이언츠 롯데케미칼 주가 16년 전으로 피트 타이탄의 몰락입니다. 자, 금요 석유화학의 시총이 30년 만에 롯데케미칼을 제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타이탄의 몰락이라는 작품이죠. 옛날에 티탄족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흑빛 거인이 몰락하는 그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말레이시아 타이탄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야구팀 전부 거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은 여기부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여기에 LPG가 있고 휘발유가 나오고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납사라고 불리는 이 나프타 이거를 분류하는 것부터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여기는 석유산업이에요. 석유산업에서 가마솥에 끓이면 마이너스 30도에서 1도씨, 30도에서 180도, 170도에서 250도, 240도에서 350도, 350도 이상 이렇게 끓는 점에 따라서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가 나오는데 이 나프타를 석유화학 회사로 넘겨주면 이거를 끓이는 것부터 석유화학산업이 원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나프타를 끓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BTS가 아니고요. 방탄소년도 아닙니다. 자, 이거 방향족이라고 냄새가 나는 화합물이라고 BTX입니다. 그리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거를 또 기초유분을 더 저기 제조를 계속 나가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ABS, PVC, PC, PBT, POM. 그리고 BTX를 하면은 AM, DMT, EG, TPA, 카프로락탐. 자, 우리가 아는 것들 다 나오죠. 이거 나일론의 원료고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폴리스테린, 우리 스티로폼, 뭐 ABS, 우리 지금 만지고 있는 뭐 TV, 리모컨 그 소재, PVC 창호 소재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여기서. 자, 이 기초 유분이 있고 중간 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기타 화학 제품에서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모두 다 만듭니다. 냉장고, TV, 옷, 모자, 타이어, 장갑, 고무장화, 약, 페인트, 농약 다 나와요. 자, 이 나프타를 분류하는 것부터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거.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산업의 자이언츠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로 가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개통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프타를 끓여서 나오는 것부터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 전에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아스팔트는 뭐라고요? 석유 제품이겠죠. 그렇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부타디엔이 믹스드 C4입니다. 거기서 부타디엔이 나오고요. 그리고 BTX 방향족 있죠.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BTX입니다. 앞자를 따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기초 유분 나오고 중간 제품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플라스틱 제품은 합성 수지. 그다음에 옷의 원료는 합섬 원료. 우리가 뭐 한일합섬 이런 거 옷이었잖아요. 합성 고무는 타이어 장갑의 원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양이 제일 많은 건 뭔가요? 에틸렌.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에틸렌 스프레드가 가장 기본이 되죠. 이 석유화학 산업의 마진. 에틸렌 스프레드가 뭡니까? 에틸렌의 가격에서 최초 원료인 나프타를 뺀 에틸렌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석유화학 산업의 마진은 커집니다. 근데 왜 석유화학 산업의 자이언츠가 무너졌느냐? 에틸렌 마이너스 나프타의 가격 차이가 쪼그라들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프타의 가격은 석유회사에서 넘겨주니까 국제유가에 따라 연동되니까 크게 빠지지 않는데 에틸렌의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나요? 중국이 마구 뽑아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사업장, 서울 본사도 있고 의왕 사업장도 있는데 여기서 공장이 몰려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충남 서산의 대산 공장에서 EL, LDPE, LL, DPE, PP, EG, SM, BD, BTX, EVA 등을 뽑아내고요. 대산, 여수, 울산 이렇게 세 개 크게 있죠. 여수 공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줄여서 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 산단, 여수 산단, 울산 산단이라고 하죠. 주요 생산품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고 있고요. 울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울산 공장에서 주요 생산품은
얘네들은 지금 벤젠톨루엔 자일렌 이쪽을 많이 뽑아내고 있죠. 대구는 수처리 공장이고요. 그래서 크게는 대산, 여수, 울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서 에틸렌을 주력으로 뽑아내는 석유화학산업의 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해외 사업장도 있죠. 20개국에 진출했고 12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아까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그 이름이 타이탄입니다. 그래서 그 티탄족, 타이탄, 거인을 나타내는 이 롯데 자이언츠부터 시작해서 롯데는 거인을 좋아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기초유분과 중간연료를 뽑아내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여수, 대산, 울산 이렇게 3대 산업단지를 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기초유분 중간원료를 팔고 또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생산기지가 있다. 그래서 납사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LPG, 에탄. 이 지금 나프타를 끓이는 센터를 갖고 있어요. NCC. 그리고 미국에는 나프타가 기초가 아니라 에탄. 에탄을 끓이는 에탄 크래커도 갖고 있습니다. 가마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틸렌 생산량은 여수, 대산, 미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산 울산 공장, 미국 루지애나,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여수 공장에 화면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NCC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프타 크래커 센터. 나프타를 끓여서 기초유분을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를 뽑아내는 공정에 필요한 생산 기지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LG화학 보죠. LG화학도 뭐 쩍쩍쩍 있는데 여기서 얘도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이 충남 대산 공장이 있죠. 온산, 여수, 나주, 익산. 이렇게 있습니다. 오송은 LG화학은 바이오고요. 오창도 바이오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LG화학은 하는 분야가 많죠. 2차전지도 있고요. 해외 사업장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LG화학이 다른 거는 LG화학은 2차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석유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에틸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틸렌을 가장 많이 뽑아내고 있죠. 에틸렌, 프로필렌. 그 다음에 벤젠. 그리고 PVC, 그리고 ABS. 자, 얘는 좀 다른 게 뭔가요? 에틸렌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에 많은 거 ABS랑 PVC. LG화학이 그래서 우리나라 LG전자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의 그 테두리나 이런 그 플라스틱 전부 ABS입니다. PVC는요, 여러분 창문에 들어가는 창틀 있죠. 나무 창틀 하시는 시골 빼고 서울은 다 PVC 창호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다. 이게 좀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LG랑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왜 보여드렸냐.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양대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4대 화학회사라고 하면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를 꼽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지금 한화솔루션으로 상장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네 개 중에 금호석유화학만 NCC가 없는 석유화학회사입니다. 나프타 크래커 센터 가마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는 거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세 개입니다. 4대 회사 중에서 거기서 기초유분 중간연료를 받아다가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합성고무를 타이어 회사랑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게 금호석유예요. 근데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왔냐? LG랑 롯데화학,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그러니까 LG화학은 분야가 많으니까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이랑 롯데케미칼이랑 화학제품 만들 수 적자, 여수 대산공장 통폐합화나 이 풍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풍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라고 공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거. 동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에서 당사와 롯데케미칼 간의 NCG 부분 통합 또는 합작사 설립 방안에 대하여 당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똑같아요. LG화학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건 LG화학이죠. LG 롯데 그 똑같은 거에 대해서 해당 기사 내용에서 범용 NCC 설비 통폐와 합작사 설립 등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됐는데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이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자, 6월 20일 날 산업 현장에서 석유화학 기업들과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수 산단을 방문했어요. 여수 대산 울산이 중요한 건 이제 아시겠죠. 다 거기 몰려 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 가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석화학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 참석 기업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 NCC, 하나솔루션, DL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아까 전에 4대 업체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학 4개에다가 비상장회사 여천 NCC, 얘가 NCC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대림산업이랑 이 지금 저기 하나케미칼이랑 둘이 같이 합작사회사로 반반씩 만든 거예요. 여천에다가. 여기가 나프타 크래커 센터가 있거든요. 또 대환유화도 작은 회사 있고. 어쨌든 NCC 가진 업체들 주로 모아놨죠, 지금. 그리고 GS칼텍스는 무슨 회사예요, 저거는? 석유회사예요. 정유회사죠. 쟤네 한 명 들어갔고요. 얘네 회사 지금 뭐 했느냐. 힘드니까 빨리 위기방안을 해라. 이게 뭐 여기 진한 것이 있네요. 중국의 자금률이 18년도 59%, 2023년도 78%, 2018년도, 이거 뭐야? 2023년도 211%, 121% 나와있죠. 2023년도에 자금률이 121%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금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 폴리에틸렌이군요. 폴리에틸렌은 18년도 59%에서 2023년도 78% 됐고요. 폴리프로필렌, 이거는 18년도 96%에서 2023년도 121% 됐습니다. 자금률이 너무 올라갔다는 것이죠. 중국이 롯데케미칼이니 LG화학이니 하나케미칼이니 요 대한유한이 여천 NCC에서 뽑아낸,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뽑아낸 에틸렌 프로필렌을 주로 수출했는데, 수출을 받아주는 대상이었는데, 지네가 자기 거를 끓여가지고 자기 거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내니까 우리 걸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수한다고. 아시죠? 중국집 장사 안 되면 뭐 걸어놓고 주방장 튑니까? 앞에 내부 인테리어 중이라고 걸어놓고 튀죠. 내부 인테리어는 무슨 개뿔입니까?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인건비도 나가니까 내부 인테리어 중 멋있게 걸어놓고 쉬고 있는 거죠. 지금 석유화학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범용 제품 중심에서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에 상당 기간 소요가 될 전망이다.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빅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석유화학 그 단지 보시면 울산에, 이거 볼 시간이 없네. 울산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수에 이런 회사들 있고요. 대부분 회사 다 있죠. 그 다음에, 예, 대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여수, 대산, 울산이 주력이에요. 여기 전부 다 이제 NCC를 가진 업체들이 모여있고 에틸렌을 주로 뽑아내는 곳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서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빅딜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또 한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이제 중동이에요. 자, 아까 석유산업하고 석유화학산업 분류해드렸죠. 석유산업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아스팔트, 나프타 끓인 다음에 나프타만 석유화학산업으로 넘겨주고 지네는 그냥 휘발유, 경유, 등유만 팔면 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파는 거. 그렇죠? 근데 갑자기 걔네가 누가 어디 눈독을 들인다? 나프타를 왜 줘? 내가 끓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서 받아오냐? 맨날 WTI, WTI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건 두바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갖고 오거든요.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오는데 며칠 걸리냐? 16일 걸립니다. 갈 때. 근데 올 때 며칠 걸려요? 22일 걸려요. 왜요? 기름을 실었으니까 배가 무거워지니까 5일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는데 3, 4일 걸려. 자, 그러면은 이거를 45일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유조선이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페르시아만에서 기름을 싣고 와서 여기다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여수, 대산, 울산, 거기 NCC에 갔다가 NCC 나프타를 끓여서 기초유분을 뽑아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이거였는데, 얘네가 딴 마음을 먹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중동이 그럼 우리도 끓이지 왜 그걸 갖다 줘? 이런 거죠. 자, 이만한 거 VLCC면 베리라지죠. 베리라지 크루드 캐리어. 이거 갖다가 계속 날라야 되는데 45일 걸린다고 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석유 제품 나오려면 이렇게 됩니다. 원유 부두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압 증류탄. 이게 바로 석유 산업이 하고 빠져야 될 자리입니다. 석유 정유회사는 GS칼텍스나 뭐 아람코나 여기 또 가마솥이에요. 이 가마솥을 끓이면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항정유, 경유, 벙커 CU,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산업에 넘겨주고 얘네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욕심드린 거예요. 석유화학산업을. 석유산업이 석유화학산업을 욕심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협인 거죠, 지금. 나프타를 끌어서 지네가 해버린다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유를 끓이면 이렇게 휘발유, LPG부터 쭉 나오고요. 아스팔트까지. 아스팔트는 제일 쓰레기 그림이고, LPG 휘발유 나오고, 나프타만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끓인다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끓는 점 순서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상압증류장 치고. 자, 그래서 아랍에서 하려는 게 이거예요. COTC. 이게 뭐가 틀리냐? 보면은 이 나프타를, 여기 있죠? 전통 방식은 원유를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를 파는 게 석유 산업이고 나프타를 넘겨주고 이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빠는 거는 석유 화학 회사가 할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국이 이제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에서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COTC 설비는 이걸 한 번에 다 끝내 버려요. 이거 정제할 때 나프타까지 끓여서 기초 유분이 나와 버립니다. 얼마나 편해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COTC 설비 한 군데밖에 없어요. COTC 설비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COTC가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 그래야 크루드 오일부터 케미칼까지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석유, 정제, 화학, 화산업 통째로 해버리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람코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COTC를 주력으로 지금 하려고 하다. 아람코랑 사빅이라는 회사가. 뒤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사진 하나 나오죠. 사우디 아람코랑 사빅이랑 정유 석유화학 통합 컴플렉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금률 높여가지고 우리나라 팔 데 없어 죽겠는데 중동이 이제 우리나라 45일 걸려서 받아와서 해야 될 거 자기네 나라에서 해버리겠다니 우리 에틸렌 남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보수 해놓고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보수는 옛날에 끝났죠. 자, 그래서 환줄 매듭형입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너는 청년 키를 잃었나.